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스탠퍼드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이 보수단체를 풍자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졸업을 못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60초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로스쿨 학생이 보수단체를 조롱했다, 졸업 못할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3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스탠퍼드 로스쿨을 다니는 니콜라스 월러스란 학생. 지난 1월 미국의 한 보수단체를 사칭해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이메일을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명 보수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도 적었네요. 이메일을 보낸 시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다음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트럼프 지지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의 풍자였던 셈이죠. 화가 난 보수단체 월러스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대학 측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월러스의 졸업을 보류했는데요. 그러자 스탠퍼드 대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하버드대 한 명예교수는 스탠퍼드 대학이 이런 사건 때문에 정말로 학생을 졸업시키지 않는다면 학업기관으로 대우받을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